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한국 근대불교의 대표 스승 하남스님의 열반 69주기를 맞아 추모 다례제가 오대산 월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동참한 사부대중은 스님의 추상 같은 수행가풍을 계승해 미래 한국불교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추모 다례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산중 스님들과 말사 스님, 수좌 스님들만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춘천 BBS 김중현 기자입니다. 천고의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춘삼월에 말 잘하는 앵무새는 되지 않겠노라. 조계종 초대 종정을 역임한 하남당 중원 대선사는 1923년 추상 같은 기계를 담은 개성을 남기고 홀연 서울 봉은사 조실 자리를 떠나 오대산 상원사로 들어갔습니다. 금강산에서 출가해 1899년 경허 대선사 문화에서 개호한 스님은 선사로서 금강경과 화엄경의 정통한 강백으로서 엄정한 율사로서 근현대 한국 불교의 큰 스승이었습니다. 월정사는 스님의 열반 69주기 추모 다례제를 봉행하고 오늘의 한국 불교를 있게 한 스님의 뜻을 새겼습니다. 적광전에서 봉행된 추모 다례제는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 선덕 각수스님, 원로의원 원행스님 등과 산중스님들이 동참해 대종사가 남긴 법어집 일발록을 봉독하고 차를 올리며 스님을 기렸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대종사님의 수행과 가르침을 계승하고 되새겨 한국 불교가 더욱 중흥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사복을 균수이하고 또 성교를 두루 흉습하고 또 성가고 지기 위해서 우리의 이 성가가 잘 화합해서 또 여법이 도량이 관리되고 또 불법이 널리 흉창되고 또 수행 가풍을 늘지 진작시키는 그런 가풍을 세워내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남 대선사는 개정해 삼학의 기반을 두고 선과 교를 원용한 수행 가풍으로 현대 한국 불교의 스승으로 자리매김한 효봉스님, 고암스님, 서홍스님, 탄어스님 등을 배출했습니다. 오대산 상원사에 주석하면서는 참선과 간경, 염불, 의식, 가람수호의 승가 오칙을 제창해 스님들을 참다운 수행자로 살게 했고 사찰을 오롯한 수행 공동체로 구현했습니다. 하남 대선사는 네 차례나 종정을 역임하며 부처님 가르침에 근본을 둔 수행 정신으로 한국 불교를 이끌고 지켜냈습니다. 탈종교로 급격하게 흘러가는 시대 월정사 사부대중은 하남 대선사의 가르침을 새겨 수행의 근본을 잃지 않고 대자비를 실천하며 올바른 수행자로서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